2024년 8월 11일 오늘의 중얼중얼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. 그럴 때만 해도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한동훈이를 또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어서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. 그때는 그렇게 해서 후계자를 잘 수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한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한동훈의 행적을 보니 뭐 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원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아쉽게 남겨지고 있습니다. 과연 한동훈 대표는 국민에게 그 존경을 받는 그러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법무부 장관 있을 때 개인적으로야 자기의 그 청소원들, 미화원들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뭐 소문이 나든 안 나든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기에 곁들여서 검찰총장까지도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, 또한 처에 대한 문제,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우리의 많은 기대를 얻나가고 또한 그러한 기대의 부응들이 오늘의 이 결과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벌써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,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될그 당시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, 그러한 문제들은 터치를 거의 못하고 있고,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다 중지되어 있고, 이제 검찰총장이 임기가 다 되고, 또 누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,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, 그러한 일들이 또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어, 반복되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. 눈으로 지금 보이고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 일들을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이 관심 있게 갖지 않고 자기에게 칼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겠습니까?
어느 한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, 어느 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.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, 아, 저 사람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. 저 사람이 정말 부조리와 정말 싸우는 사람이다. 저 사람이 정말 소외되는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쇼가 아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도 쇼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. 또 누구의 눈을 속여서 잠깐 사람의 눈을 속여서 그런 자리까지는 오를 수는 있지만,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는 볼수 없습니다. 이번 신임 검찰총장이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, 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한번 기대를 또 걸어봅니다. 모든 가치가 같을 때, 모든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, 그 힘이 나는 거고, 모든 것이 같이 갈수 있는 것 아닌가요? 오늘의 중얼중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